안녕하세요. 저는 청주에서 메이크업샵 순수를 운영하고 있는 이도아 원장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저희 샵에서 고객님들께 웨딩 메이크업을 해드릴 때 자주 사용하는 제품 7가지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. 예식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영상 주목해 주세요.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제품은 필리밀리의 누드 쌍꺼풀 테이프입니다. 이제 메이크업을 하기 전에 고객님들과 상담을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시작을 하는데요. 어떻게 해드릴까요? 라고 여쭤보았을 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눈이 위아래로 크고 좌우로 넓고 좀 또렷해 보였으면 좋겠다. 과해 보이거나 진해 보이는 거는 이제 싫다고 많이 이야기를 해주셔서 어떻게 하면 그런 방법들을 좀 도와드릴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하다가 눈 사이즈 자체가 워낙에 좀 교정이 되어 있는 상태로 메이크업을 해드리면 조금 더 텁텁하거나 진해 보이는 거를 조금 막을 수가 있어서 저는 그래서 이 쌍꺼풀 테이프를 좀 자주 사용을 하는데요. 쌍꺼풀을 없는데 있어 보이게 하려고 이 테이프를 사용한다기보다는 좌우의 균형감을 맞춘다거나 전체적으로 얼굴 밸런스를 이제 맞출 때 눈의 사이즈가 볼륨감이 있어 보이면은 좀더 풍부하게 얼굴 선을 정리를 할 수가 있어서 저는 그런 용도로 쌍꺼풀 테이프를 좀 자주 사용하고 있어요. 한 면을 다 사용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웨딩 메이크업을 하거나 조금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을 원하시는 분들께는 좀 얇게 커팅을 해서 사용을 해드리고 있어요. 좀 테이프 자체가 조금 투명하고 두께감이 좀 얇아서 피부에 부착을 했을 때좀 다른 제품들보다 좀덜 티가 나고 자연스럽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오늘 여기에 좀 부착을 하고 왔는데요. 보이시나요? 이렇게 얇게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 영상에서 시연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.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제품은 클리오의 에어리필 컨실러입니다. 빠르면서도 간단하게 확확 예뻐지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해서 제 메이크업 단계에서 저는 일명 이거를 뿌띠 단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얼굴이 좀 꺼져 있는 눈밑이나 팔자 부분, 그리고 부족해 보이는 턱끝, 중안부에 들어가 있는 미간, 그리고 눈썹 선과 이마가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좀 들어가 있는 그런 부위에 찰흙을 좀 거기에다가 부족한 부위에 덧붙인다는 느낌으로 좀 얼굴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얘기를 좀 하는데요. 일단 컬러감이 조금 되게 많이 화사하고 너무 붉지도 않고 너무 노란기도 없어서 이렇게 화사한 상아빛이 도는 컬러감인데요. 발랐을 때 볼륨감이 좀잘 살아나서 너무 좋아하는 제품이에요.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에릭슨의 수분 크림입니다. 메이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세요? 저는 피부 표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. 다른 윤곽이나 이런 눈을 크게 하고 눈썹을 좀 예쁘게 다듬어 드리고 이런 부분들은 좀잘 해드릴 수가 있는데 당일에 그런 피부 안색이나 결 표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준비를 잘해서 와주시면은 훨씬 더 좋은 시너지를 내드릴 수가 있어요. 많이 바르지 않아도 굉장히 수분감이 좋고 흡수도 좀 빠른 편이어서 발림이 되게 생크림처럼 부드럽거든요. 그리고 소량만 사용해도 수분감이 엄청 많아요. 만약에 너무너무 건조하시거나 조금 더 글로우한 피부 표현을 원하시는 고객님들이 있으시다면 여기에 오일 한 방울 정도 같이 믹스를 해서 좀 해드려도 되게 좋으시더라고요. 저는 그렇게 해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.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비오브의 블러셔입니다. 일단 컬러감이 좀 화사하고 발색이 좀 예쁘게 돼서 자주 사용을 하고 있어요. 좀 어두우신 분이나 좀 피부가 밝은 분들한테도 좀 색이 조금 화사하면서도 좀 안정감 있게 컬러감이 예뻐서 자주 사용을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일단 이 제품이 너무 좋은 건딱 올렸을 때눈 밑에 꺼져 있는 부분에 그런 다크서클이 조금 더 화사해지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 특히 이 핑크 컬러 같은 경우는 아나운서 하시는 분들이나 승무원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한테 좀 화사해 보이게 할 때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. 밑에 젤리 타입을 먼저 발라주시고 위에 파우더 타입을 사용을 하시면 발색력도 좀 높아지면서 좀더 고정력이 있어서 그런 방식으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. 요거랑 요 밑에 거 섞어서 사용을 할 때도 있고요. 두 가지를 같이 믹스를 해서 사용을 할 때도 있고, 이 위에 거랑 같이 파우더 타입을 섞어서 사용을 해도
너무 다 예쁘더라고요. 그래서 이 8가지 컬러를 거의 하나도 안 빼놓고 좀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. 다음은 샤넬의 글로우 스틱 밤입니다. 제 얼굴에 사용을 하려고 구매를 했던 제품인데요. 그리고 잘못 광이 표현이 되면 조금 땀처럼 보이거나 광이 아니라 기름처럼 보일 때가 있거든요. 근데 이 제품은 좀 고급스럽게 피부를 마무리할 때 피부 표현이 예쁘게 되는 것 같아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, 저는 이 제품을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한번 전체적으로 롤링을 한 다음에 베이스가 들어가면 하루 종일 좀 피부가 촉촉해 보이고 피부 표현이 예쁘게, 광 표현이 예쁘게 돼서 저는 이 제품을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. 메이크업을 다 끝낸 다음에 예쁜 이제 빨간 사과를 보면은 어느 한 부위만 되게 반짝거릴 때가 있잖아요. 저는 고객님들도 얼굴을 전체적으로 글로우하게 한다기보다는 어느 한 부위만 좀 반짝거리게 탐스러워 보이게 해드리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럴 때도 이 스틱을 필요한 부위에 만 좀 발라서 해주시면은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어서 전 그렇게도 사용을 좀 해드리고 있어요. 다음 소개해드릴 제품은 맥의 내추럴 플리츠 컬러 섀도우입니다. 아무래도 윤곽을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맞춰서 하는 메이크업 스타일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이 애교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은은한 샴페인 컬러이거든요. 근데 저는 이거를 이만큼 보이게끔 사용을 하지는 않고요. 정말 소량만 사용을 해서 이 동공 바로 눈 밑에 조금 푸른빛이나 붉은빛에 조금 중화시키는 느낌 정도로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. 보통 애교살이라고 하시면은 화이트 계열의 좀 밝은 계열을 무조건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실 수 있는데, 이렇게 약간 좀 따뜻한 느낌이 나는 섀도우를 눈 밑에 해주시면 좀 전체적으로 눈가가 다크서클이 좀 심한 분들은 좀 더 화사해 보일 수도 있고, 소재가 광택감이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광택감이 있는 소재랑 우아하고 고급스럽게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이 제품을 좀 다른 제품이랑도 믹스를 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단독으로도 사용을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. 자연스러운 애교살 표현에 좀 적당한 제품을 찾고 계시다면 이 제품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. 다음 제품은 입생로랑의 올 아워 파우더입니다. 일단 다른 파우더에 비해서 너무 건조하지 않고 애기 엉덩이처럼 뭔가 뽀송뽀송하고 좀 텁텁해 보이지 않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이 제품을 많이 좋아해요. 파우더 타입을 많이 선호하거나 제 얼굴에 아주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은 아니지만 이런 팔자 부분이나 눈썹 뼈 같은 부분, 그리고 그 코 옆에가 좀 반짝거리거나 하면 코도 갑자기 좀 넓어 보이고 이런 팔자 라인도 조금 살쪄 보이고 좀 뚱뚱해 보일 때가 있거든요. 근데 이런 부분을 광택감을 눌러주면 좀 더 완만해 보이면서 얼굴 선이 좀 정리가 돼서 저는 그런 필요한 부위에는 파우더를 좀 사용을 하고 있어요. 파우더는 사용을 하고 싶은데 너무 텁텁하거나 건조해질까봐 걱정되시는 분들께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. 저도 이 제품이 단종이 될까봐 거의 지금 거의 한두 개 정도는 항상 쟁여놓고 사용할 정도로 너무 좋아하는 제품입니다. 마지막 제품은 정샘물의 브러쉬입니다. 저는 이걸 브러쉬로 사용을 하진 않고요. 제가 메이크업을 할 때 도구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, 원래는 이렇게 정상적인 브러쉬 모양인데 저는 사용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위에가 없어져서 이렇게 밑에만 사용을 하고 있어요. 아이라인을 그릴 때 많이 사용을 하는데 저는 손으로 얼굴을 만지는 거를 좀 좋아하질 않다 보니까 텐션감을 줄 때 좀 정확하게 주는 역할도 있고 뭔가 좀 방해를 좀 덜 하는 것 같아서 이 제품을 좀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. 그리고 눈을 조금 많이 긴장하시니까 당일에 좀 떨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.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고정을 좀 하면서 메이크업을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을 또 하고, 저는 이 제품이 없으면 정말 메이크업을 시작을 할 수가 없어서 이 제품을 오늘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와봤어요. 가장 중요한 제품 한 가지를 뽑는다면 저는 이 필리밀리의 쌍꺼풀 테이블 원픽으로 뽑고 싶어요. 선호하는 메이크업 스타일이 좀 얼굴을 전체적으로 색감을 많이 표현하는 느낌보다는 원래 예쁜 얼굴처럼 만들어드리는 메이크업 스타일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이 쌍꺼풀 테이블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 자연스럽고 예뻐 보이게 메이크업을 해드릴 수가 있어서 저는 이 제품을 원픽 제품으로 뽑고 싶어요.
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과 간단한 꿀팁들이 조금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. 다음 주에 이 제품들로 웨딩 메이크업 시연을 하면서 자세한 방법들과 어떻게 하면 더 활용도가 높은지 설명해드릴게요. 다음 주도 기대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